환경 레이디스컵 오늘 또 엄청난 두 분이 오셨습니다.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리나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배우 이일현입니다. 아유 반갑습니다. 두 분이 오셨습니다. 네네. 여기 그 포천힐스 오신 거 네. 어때요? 이 골프장 딱 느낌이 날씨가 좋아요. 날씨가 좋고 날씨가 짱 좋고 그리고 엄청 넓고 그리고 네. 삼면이 다 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갤러리로 또 보기에는 엄청 시원하게 잘 관람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아 탁 튀었다. 탁 튀었어요. 네네. 날씨가 정말 신이 내린 날씨 같은 신이 청명한다는 그 단어가 어울리는 날씨인 것 같아서 네네. 예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골프장 어때요? 다른데 수많은 골프장 네. 많이 다니셨죠? 그죠? 네 맞아요. 그게 보면 어떤 것 같아요? 좀 이게 네. 굴곡도 좀 있고 이러다 네네. 보니까 좀 다이나믹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다이나믹하다. 네. 아 오는 길에 길이 정말 잘 뚫렸어요. 네네. 그래가지고 맞다. 저희가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. 40분 만에 네. 오셨다. 근데 이렇게 네. 가까운데 이렇게 좋게 넓게 그리고 잘 해놓은 골프장이 흔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. 네. 두 분 지금 많은 분들이 근황이 좀 궁금하다고 그래요. 네. 어떻게 지내셨는지. 요즘에 네. 제가 드론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드론 행사. 네네. 네, 그래서 전국구로 다니면서 아, 드론을. 하고 있는데 어제 이 친구가 강원도를 네. 같이 다녀왔어요. 아하. 그래서 맞습니다. 한복을 입고 그리고 알라딘 옷을 입었었어요. 알라딘을 입고 자스민 네. 공주를 했어요. 네 그렇게 좀 바쁘게 저는 드론 행사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연플이나 아니면 뭐 그 전에 뭐 와인앤미디어나 그런 이제 크게 웹드라마 쪽을 하다가 네. 최근에는 영화 쪽에서 조금 불러주셔서 열심히 오디션 보고 작품 이번에 하나 찍고 예, 아직 개봉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유 좋습니다.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. 자 이제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두 분 앞으로 목표 향후 활동 계획 네 드론을 계속 날릴 수는 없잖아요. 네 계속 날릴 거예요. 계속 날립니까? 네 저 세상까지. 네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계속 하고 지금 공부도 계속 하고 있어요. 네 그거랑 동시에 병행하는 게 이제 드론이기 때문에 드론도 하고. 같이 이제 병합을 잘 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스포츠와 드론을 같이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팬들은 또 이제 뭐 연예계 쪽은 또 뭐 네. 향후 네. 목표나 계획 같은 거는 네, 궁금하신 분 많거든요. 네 뷰티 프로그램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아마 그거는 계속 진행을 할 거고 더 열심히 방송 활동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노출되도록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드신이네 드신. 네. 드론의 여신 꼭 계시길 네. 바라겠습니다. 자. 네 앞으로 아 네 저는 기존에 좀 약간 밝은 이미지 좀 귀엽고 뭐 약간 그런 이미지로만 많이 찾아주셨는데 최근에는 제가 연기 도전을 좀 많이 해보고 있어요. 좋습니다. 이것저것 네. 다른 역할 그래서 영화 쪽 드라마 쪽도 제가 도전을 하고 있으니 저의 활동 기대해 주세요. 많이 봐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환경 레이디스컴 화이팅!